자, 그러면 이제 그 약간 독립군과 관련해서 좀각 시대별로 좀 어떤 형태의 독립군들이 있었고 좀그 어떠한 활동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개괄적으로 한번 좀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립군 활동의 초반부 이야기를 했었던 뭐 을미의병, 뭐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을미의병 때는 그 명성황후 씨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우국충정이 응? 이때는 좀 근데 이제 유학자들 중심으로 유학자들의 의병장이 많았어요. 그렇고 을사의병 때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정미의병 때 1907년 8월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이후 이제 정미의병 때는요. 그 이제 그 정미의병 때는 이제 평민들도 의병장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다만 이 의병장들이 처음부터 그냥 아 우리 의병 일으킬 건데 내가 그 의병장이 돼서 부대를 모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을미의병이나 을사의병 때 다른 부대에서 활약을 해.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자기가 부대를 이끄는 거예요. 정미의병 때의 평민의병장들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평민의병장은 바로 이 사람이죠. 신돌석. 신돌석 장군. 신돌석 장군이 이제 강원도 그 태백에서 좀 많이 활동을 했어요. 태백산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실제 출생 지역은 영덕이에요. 그래서 닉네임이 태백산 호랑이야. 태백산 호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사람은 양반이 아닌 중인 출신이에요. 신돌석 닉네임이고요. 그러니까 예명이에요. 예명이고 본명은 신태호. 그리고 이제 별명이 태백산 호랑인데요. 근데 이 신돌석 장군이 1878년생이에요. 1878년생이다 보니까 그 우리 그 뭐냐 띠 있죠. 호랑이띠야. 12년에 한번 돌아오는 그 띠가요. 호랑이띠예요, 진짜로. 호랑이띠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태백산 호랑이가 됐어요, 별명이. 자, 그리고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평민의병장으로 이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의병장만큼은 양반이었거든. 근데 이제 자기가 조직을 했던 농민 중심의 병력들은 주로 산악지역, 산악전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산악전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본이 산악전에 약했거든. 일본이 그 산악전에 그 약했던 거고요. 일본이 임진왜란 때 그렇게 강했던 이유로는요. 일본이 지상전에서 겁나게 강했잖아요. 조총 부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썼던 방법이 사거리가 훨씬 긴 화포를 사용했고, 그 사거리가 긴 화포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전에서는 그 화살 부대로 기병보다는 화살 부대였죠. 어쨌든 신립이 괜히 그 여진정벌할 때 썼던 그 기병대 썼다가 망했죠. 그랬는데. 그 원래 신돌석은 을미의병 때 그러니까 한 18, 19살 정도 되던 을미의병 때 처음 참여를 했다가 그러니까 그때 의병 경험을 좀 쌓다가 이제 평민의병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돌석에 대해서 회유책도 있었고 현상금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 신돌석도 그렇고 이 부하들도 그렇고 다이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그 갑옷 있죠. 같은 옷을 입고 게릴라 작전을 펼치면서 그 도대체 누가 신돌석이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신돌석은요 어느 정도 전과가 있냐면요 1906년에요 당시에는 강원도 행정구역이었던 울진 앞바다에서 일본 군함 9척을 침몰시킨 전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규모의 배가 9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필요해요. 그렇고요. 그리고 신돌석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이제 막 어떤 전투가 그러니까 군대 정식적으로 군대가 그 부대일지 이런 게 딱히 전해져 있지 않아요. 부대일지는 전해져 있지 않는데 1908년 고종 사촌이었던 김상렬 형제가 신돌석 장군을 죽여요. 그래서 어쨌든 이 김상렬 형제는 신돌석을 죽인 다음에 목을 베어서 일본 헌병한테 갖고 가요. 그래서 상금을 달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현상금이라는 게요. 일본이 일본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산채로 잡아오랬지 누가 죽여서 목만 갖고 오랬냐 해서 상금을 안 줬다 그래요. 산채로 데리고 왔어야지. 뭐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신돌석 장군 역시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 작전 때 참여는 해요. 그런데 참여는 하는데 평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제 그 명목상의 직책만 있었지 실제로 신돌석의 부대가 전력 외로 분류됐었어요. 왜냐면 13도 창의군은 바로 얘기를 할 거지만 그 의병장의 그 주축 간부들이 위정척사 사상이 있었던 양반들이었어요. 그래서 13도 창의군 이제 정미 7조약 1908년에 정규군이 해산이 되면서 그 해산됐던 병사들을 중심으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13도였어요. 그 13도가 다 이제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 이제 서울로 쳐들어가자 해가지고 통감부를 없애고 국권을 회복하자 이러는 목적으로 1907년 12월에 전국에 있던 의병들이 양주에 집결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13도 창의군은 대한관동창의장이라는 직책이 이제 최고사령관이었고요. 이 최고사령관의 이인영이라는 인물이 뽑혀요. 그리고 군사장은 허위. 군사장은 이제 총참모죠. 그 다음에 황의도 출신의 진동창의대장 권중희 그리고 충청도 출신의 호서창의대장 이강년 그리고 강원도 출신의 관동창의대장 뭐 민근호 그리고 창의군 총독장 이구재 창의군 중군대장 이은참 등의 강원도 병력이 6천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교남 창의대장 경상도 출신인데 그 교남 창의대장 출신이 박정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교남 창의대 소속으로 신돌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남 창의대장은 아니었어요. 신돌석 대장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대장에 임명됐던 사람들이 다 양반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전라도 호남 창의대장 문태수 그리고 평안도 관서창의대장 방인관 그리고 함경도 관북창의대장 정봉준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계속 남대문 전투가 있었는데 숭례문에서 그 전투에서 진 다음에 대한제국 정규군이 이제 해산이 돼요. 근데 해산될 때 무기를 압수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의 신식 무기를 들고 전국 각지에 의병을 편입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총을 달라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 의병들 중에 나에게도 총을 달라 했었는데 그 정미의병 때 전투력이 대폭 향상이 된 거야. 그래서 의병장 이인영은 원래 경상북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인영을 이제 총대장 사령관으로 추대를 하고 의병장들한테 참가를 보세요. 경문을 보내요. 그래서 1907년 11월에 양주 집결하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여요. 평민의병장인 신돌석도 모이고
근데 이제 문태수, 허위, 이강렬, 민근호 등 그래서 각 지역별 의병장들을 비롯해서 이 13도 창의군 병력이 총 1만 명이 모여요. 근데 이 1만 명 중에서 3천 명이 해산됐던 대한제국 정규군 출신이에요. 정예부대죠. 그래서 1908년 1월 서울의 주재군인 각국 대사관에 경문을 보내서 의병을 합법적인 교전단체로 여겨주고 교전권을 인정해줄 것을 호소하는 경문을 보냈는데요. 이거는 실행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허위가 선발대 300명을 이끌고 서울 밖에 그 뭐냐 서울 바깥 30리까지 진격을 해요. 그러니까 동대문 쪽으로 갔으니까 양주에서 동대문 쪽으로 갔으니까 한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이제 그 왕산로라는 길이 있어요. 지금 그 우리나라 서울의 그 국도 6호선이 저기 인천에서 시작해가지고 인천에서 서울 종로를 거쳐서 저기 강릉 주문진까지 가는 게 국도 6호선이잖아요. 경강로. 근데 이 경강로라는 명칭은 남양주부터 쓰고요. 구리에서는 경춘로로 통합돼 있어요. 도로 이름이. 그 경강로라는 도로에서 이제 써먹히는데 그 경강로라는 이름을 쓰는데 문제는 서울 망우리고개 안에서는 이제 도로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6번 국도가 그 써먹히는 이름이 일단 공항대로가 있고요. 공항대로 그리고 양화로, 신촌로, 그 다음에 이제 세문안 그 신촌로, 그 다음에 그 충정로, 세문안로, 종로, 그 다음에 왕산로, 망우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종로의 범위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옛날에는 흥인지문까지를 종로라고 했는데 그 지금은 신설동 오거리까지가 신설동 로터리까지가 지금은 종로예요. 거기가 이제 종로하고 동대문구하고 경계거든. 그 다음에 이제 신설동부터 그 시조사삼거리까지가 왕산로고요. 그리고 시조사삼거리부터 이제 상봉역 거쳐가지고 망우리고기까지가 망우로. 하여간 뭐 그래요. 그 어쨌든 그래서 왕산로 허위이 선발대 이끌었던 허위의 호가 왕산이에요. 그래서 그 신설동에서 그 시조사 삼거리까지의 도로 이름이 그래서 왕산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산로의 범위 자체도 고증이 잘 된 거예요. 그 흥인지문 밖에 30리 정도면 대충 한 신설동 제기동 한 청량리 신설동에서 청량리 사이 한 거기까지 같아요. 그래서 거기 도로 이름이 왕산로가 된 거야. 6번 국도가. 근데 허위의 선발대는 거기서 쳐요. 허위의 선발대는 거기서 지고요. 그 다음에 선발대는 쳤는데 본대는 진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흥인지문 앞에까지 와서요. 총대장 이인영이 비보를 전해들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에 하인이 소식을 전해와요. 그러니까 이인영이 뭐라는 줄 알아요? 효를 이루어야 국가에 충성을 다할 수 있다. 불효는 곧 불충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전투보다 효를 실천하는 게 먼저다. 해가지고 문경으로 돌아가 버려요. 고향이 문경이거든요. 3년상 치른다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인영이 자리를 비워버린 사이에 허위가 대신
총대장이 돼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다시 이어가요. 근데 애초에 지휘관부터가 이런 마인드인데 제대로 전투가 되겠냐고요. 응? 거기에다가 군수품도 없어. 탄약도 없어. 병력도 적어. 어떻게 뭐 제대로 싸우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거 그 이제 전국 각지의 부대들이 모여서 온 오합지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각 그 이제 호남창의대, 관서창의대 이 각 부대별로 각개 격파를 해버려요. 그래서 쳐요. 그래서 이 작전이 졌고요. 그래서 13도 창의군은 이 서울에서 진 다음에 각자 이제 해산해서 각자 연고지로 돌아가서 흩어져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황해도 쪽은 뭐 홍범도 장군도 황해도 출신이고 안중근 장군도 황해도 출신이고 뭐 이런 쪽 출신 움직임이 많고요. 황해도 쪽이 독립운동이 굉장히 강해요. 그 백범도 황해도 출신이에요. 백범도 황해도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학 운동이 있었던 이 호남 지역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했었어요. 어쨌든 일제는 그 이후 남한 대토벌 작전을 수행을 해가지고 네, 그 전국 각지의 의병들을 싹쓸이해요. 자, 그러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문경으로 돌아간 이민영은 어떻게 됐냐고요? 3년상 다 못 치러요. 1909년에 그러니까 그 뭐냐 1908년에 그 뭐냐 작전 실패하고 내려갔는데 1909년 1년 만에 잡혀가지고 처형돼요. 3년상도 못 치르고 다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말기 의병대 중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단체가 바로 이 13도 창의군이었는데 문제는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일단은 걔도 나름 그 교정권을 인정해달라고 호소문을 보냈던 정도 그런 국제정세 및 국제법에 대한 감각이 있었어요. 외교전을 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야. 아무래도 양반들은 좀 책 좀 읽은 지식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의병장들이 학문적으로는 위정척사사상을 기본으로 했던 사람들이 중심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광무개혁 이후에 좀 그래도 좀 배운 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알 거는 알고 비판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평민 출신의 신돌석 아니면 이제 황해도, 평안도 출신의 홍범도 장군 등을 이 작전 진행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그냥 참가만 시켜놓으려고 했는데 이 간부들 자리에 이들을 뺀 거예요. 신돌석 장군은요 13도 창의군 오려고 양주까지 갔어요. 근데 양반들이 하는 말이 니들은 필요 없어 가 아니면 우리 밑으로 들어와서 하든가 우리 밑으로. 그래서 전근대적인 신분제도 유교적인 이념. 그러니까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신돌석 장군은 안 받아준 거예요. 자, 그리고 진짜 막장이었던 13도 창의군의 막장의 최고봉은 이인영이에요. 이인영이 중요한 작전을 앞두고 3년상이 먼저다 하면서 군무 이탈을 하죠. 그러면 물론 군무 이탈을 막으려는 다른 의병장들 있었겠지만, 하여간 이인영은 정말 책임감 없이, 그렇게 좀 당 리더로서 처신으로는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요, 일본과의 7년 전쟁 중에 모친상 당했다고 아산으로 돌아간 거 봤어요? 없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요,
모친상을 자기가 직접 못, 할 수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제 자기 아들들을 보내죠. 그러는 이유는요. 이순신 장군은 그때 그거를 하게 돼요. 그 뭐냐? 정유년 때 출동 명령에 불응했다가 서울로 끌려갔고 그리고 백의종군을 하게 돼요. 그 백의종군 해가지고 그 이제 권유를 도원수 권유를 잇는 경상도로 내려가던 길이었어요. 경상도로 내려가던 길에 백의종군을 한 거야. 그래서 백의종군 중에 어떻게 3년상을 치러? 그냥 그 사령관도 아니고 백의종군인데.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병 총대장이라는 중책을 짊어졌던 이인영으로서는 그 시점에서 굳이 3년상을 그때 바로 치렀어야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들어요. 전쟁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아. 그런 구시대적인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평민 출신 의병장들의 우충정을 무시한 양반들. 이런 신돌석, 홍범도 등을 아예 배제시켰기 때문에 좀 거기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요.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이렇게 단체를 결성하게 돼요. 학교도 결성해요. 바로 여기가 신흥 무관학교예요. 자, 신흥 무관학교는요, 1911년 6월 10일 만주 삼원부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흥 강습소에서 그 무관학교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강습소에서 시작을 해서 가서 무관학교가 된 거는 1919년 5월 3일, 3.1운동 이후에요. 그래서 1930년대까지 이 신흥 무관학교를 졸업한 생도들이 3,500명. 그리고 이곳에서 교관을 맡았던 대표적인 장군들이 이범석, 지청천 등의 장군들이 있고요. 의열단장이었던 김원봉도 이 신흥 무관학교를 잠깐 다녀요. 자, 근데 이제 1920년에요. 일본이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벌이면서 잠시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1921년에 본부를 이제 길림성으로 옮기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해방 이후에는요. 이제 이시영 부통령이 신흥 무관학교 부활위원회를 조직해요.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도 군대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신흥 전문학원을 설립을 하고 그 신흥 전문학원이 이제 현재 1960년대 경희대학교가 된 거예요. 좀그 연혁은 조금 더쭉그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민회가 1907년에 항일 비밀 조직으로 결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신민회는 국권 상실 이후에요. 1910년 12월에 전국 간부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국외 독립군 기지 장소를 이제 물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는 기지를 못 만드니까 국외에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게 된 게, 그래서 대일무장투쟁하자. 그래서 이제 서간도에 토지를 구입하고 무관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독립전쟁을 일으키자. 그래서 이제 각 도의 대표들이 이제 각자 지역으로 돌아가서 간도에 갈 이주민들하고 초기 군자금을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당 이회영의 가문이 1910년 12월 30일 압록강을 건너서 망명해요. 그래서
그 부귀 영화도 버리고 그 전까지 갖고 있던 가산도 다 처분해서 군자금을 마련해 갖고 넘어가요. 이회영 일가가 살던 곳은요, 그 지금 이제 명동의 YWCA 건물 위치 주차장 그리고 명동성당 부지 중에 일부가 그 이회영 일가의 그 살던 곳이에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서경의 재산 등을 포함해서 처분을 했더니 40만 엔이 모인 거야. 40만 엔이 모인 거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2011년 2월 이회영 가문의 뒤를 따라서 안동 출신의 혁신 유림들 이상용, 김대락, 김동삼 등그 가족들이 다 망명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양반 출신이거든? 망명하면서요, 노비들 다 해방시켜요. 노비들, 너희들 이제는 자유다. 갈길 가라. 하고, 집에 있던 재산들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제인 거죠. 그래서 서간도를 이주를 해가지고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강습소를 설립해. 교육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경학사는 그 이주한 민간인들을 위해서 뭐 실업 교육을 하는 학교였어요. 농업 기술 뭐 이런 거. 그리고 장차적으로는 여기서 군사 훈련을 하자 하는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벼농사가 처음 보급된 것도 이 경학사의 도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흥 강습소. 1911년 6월 10일에 그 옥수수 창고에서 신흥 강습소를 개교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토착민들의 생각도 토착민들에 대한 교육이다. 그리고 일제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강습소라는 이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일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흥 강습소에는요, 일반적인 그런 중등 교육과정도 있었을 뿐만 아니고 군사학과가 있었어요. ROTC처럼 군사학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ROTC로 학교 대학 졸업하면요 군사학 복수 전공인 거 알죠? 군사학 수업 있잖아요. ROTC는 그래서 그 독립운동 전사들을 길러내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912년에요. 이제 유하연 동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다시 이주를 해요. 그리고 1912년 7월 20일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신흥무관학교 낙성식을 해요. 근데 학교 위치 자체가요. 학교 주위를 360도 휘돌아 흐르는 그런 함리하라는 강이 학교 주변에 360도 거의 원형으로 휘돌아 흐르는 약간 해자로 둘러싸인 요새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올림픽공원에 그 몽촌토성 가보면 알겠지만요. 거의 평화의 문 근처 그 호숫가 있죠. 거기가 몽촌 해자예요. 해자를 파놨어. 그런 지역이 요새였던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뭐그 군사 기지는 물론 농장의 이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밀린 지역은 벌목하고요. 그 다음에 벌목을 통해서 수천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군영을 만들어요. 그래서 농장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중국 측을 의식해서 농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리고 농사를 짓긴 지어요. 농장이니까 농사는 지어야지. 근데 사실상 여기는 군사기지였던 거예요. 군사기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찾아오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그전에 이렇게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함리하 지역에서 학교 시설만으로는 이제 학생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좀더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옮기자. 그래서
고산자 부근에 하동 대두자로 이 본부를 옮기게 돼요. 저기 왕십리에 있는 고산자로 아니에요? 그 뭐냐 김정호가 고산자 김정호가 그 근처에 살았죠. 고산자로. 그렇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합리아에 있던 학교는 분교가 돼요. 그리고 이제 분교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무관학교가 교정이 총 3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1919년 5월 3일 양조장 건물을 빌려서 고산자 신흥무관학교 본교 개교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919년 12월 북간도 지역에서 이제 군정부가 북로군정서군으로 개편이 돼요. 이 북로군정서군이 그 유명한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부대. 그리고 그 서로군정서군은요, 북로군정서군에 이제 병력을 파견하게 돼요. 신흥무관학교 이 졸업생들을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생도들, 장교를 양성하는 무관학교잖아요. 가서 이제 핵심 직책을 맡게 돼요. 그래서 그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요, 홍범도 부대에 대한 의용군을 편성되거나 아니면 북로군정서군으로 들어가서 청산리 전투에서 공을 많이 세우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중국 군벌하고 일제가 이를 견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제가 1920년부터 그 5월부터 그 중국 군벌하고 원세계의 그 군벌하고 이제 중일 합동수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삼원포에 가서 애국지사하고 가족들을 체포하거나 살해를 해요. 이미 신민회는 국내에서 그 초토화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 홍범도한테 봉오동에서 졌던 부대도 복수를 위해서 양민학살하고 독립군 초토화 작전을 앞당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서간도에서 학교를 유지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군정서군하고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은 이제 잠깐 몸을 피하기로 해요. 그래서 그 이때 잠시 몸을 피하는 동안 지청천 등이 이끌고 있었던 졸업생 무장부대 400명이 이때 북로 군정서군 청산리 전투에 참가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외교 독립론, 이게 환상이 깨진 거예요. 외교 독립론이 깨져버리면서 이제 그러면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이 이거 전략적 기지가 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 서간도 군정부에서 그 본부를 이제 길림성으로 옮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몸을 피해 있는 동안 검성중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학교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신흥촌에다가 또 분교를 세우든가 아니면 그 신한촌에 신창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학교에서 이제 그 교과목들 기본적인 교양 교육하고 군사학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 이념을 이어받으면서 맥을 이어나가요. 이어나갔다가 이제 해방이 돼요.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1947년에 이 사람들이 국내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재건하자. 왜 재건을 하려고 하냐면요. 저기 오늘 일본어 쓰지 마세요. 그 신흥무관학교의 재건을 위해서 그 이제 뛰어다니게 돼요. 이게 왜냐면요. 미군정이 있지만 일제청산도 제대로 안 해. 그리고 민족 정통적인 그 부대도 필요해. 그래서 민족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대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무관학교를 다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시영이 조직한 게 신흥무관학교 부활위원회예요. 이시영은 이제 대한민국의 첫 부통령이죠. 그래서 조직을 하고 1947년 2월에 신흥무관학교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흥 전문 학원을 만들게 돼요. 이제 신흥 전문 학원을 만들고 그 1949년에요. 재단 법인은 성재 학원으로 해가지고 신흥 대학으로 대학 그 대학 인가를 받아요. 4년제 종합대학까지는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그리고 1949년 7월, 1950년 5월에 각각 제1회, 제2회 졸업생을 배출을 해요. 이때는 신흥 초급대학으로 가인가를 받아요. 이때 신흥 학우단이 모여서 만든 게, 그래서 이제 신흥대학을 만들게 돼요. 이 신흥대학, 참고로 이 입구 표지판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현재 경의중앙선 회기역에 있어요. 회기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4년제 체육학부, 2년제 외국어학부 전문부 등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1950년 때까지 제2회 졸업생이 배출이 돼요. 자, 그런데 이후에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의 이제 불화가 생겨가지고 이제 모집생 그 모집 인원이 줄어들게 돼요. 모집 정원이 줄어들어서 1949년에는 1,080명밖에 모집을 못했고요. 1950년에는요, 이제 그 이후 한국 전쟁 때는 그 재정 문제 때문에 150명밖에 입학생을 못 뽑았어요. 근데 이 신흥 대학이 뭐냐, 공식적인 창립일은 4244년 6월 10일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 의정부 망월사역에 있는 그 신한대학교가 옛날에 신흥대학이었는데 그 신흥대학하고는 달라요. 그 신흥대학은 2년제 학교였고 지금은 저기 포천 쪽에 그 분교하고 통합해가지고 그쪽 캠퍼스하고 캠퍼스가 두 개예요. 통합해서 지금은 4년제 종합대학인 신한대학교가 됐어요. 어쨌든 이 신흥대학의 공식 창립일은 1911년 6월 10일 신흥 강습소 개교일이에요. 그렇구요. 그래서 신흥 강습소로 시작해가지고 이동영이 신흥 강습소장을 맡았었구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상용이 1912년에서 13년까지 맡았는데 그 이외에 이 사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흥무관학교 교장은 이제 여준이 맡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검성중학원 교장으로 이어서 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장 이광은 나중에 1919년 이후에는 임시정부 가서 외무부 북경 주재 외무위원을 맡고요.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체신부 장관이 돼요. 체육통신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 후에 재개교한 다음에는 이규창이, 이시영 부통령의 맏아들 이규창이 신흥 전문 학원장, 초대 학장을 맡아요. 이시영 부통령이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하학장이 김인선 학장이에요. 이 사람은 대한국민당 소속으로 제2대 국회의원을 지내요. 지역구는 제주 북제주갑이었어요. 그래서 대동청년단 제주도단 단장이었어. 그렇고요. 세 번째 학장, 한국전쟁 시기 때 역시 맡았는데 이은영이 학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평양인민정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었고요. 이 사람은 서울 종로 갑 지역구로 해가지고 재헌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재헌 국회의원 출신이 학장을 낸 거야. 1952년에 국무총리 서리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53년 3월에 성재학원에서 이사직에서 해임됐고요. 그 이후에 학장 대리를 잠깐 맡아요. 조영식이 학장 대리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조영식이 1954년 5월에 다시 정식 학장이 돼요. 시흥대학 부학장을 거쳐서 정식 학장이 됐고요. 1955년에 신흥대학교, 종합대학인 신흥대학교를 승격을 시켜서 그 초대 총장이 돼요. 초대 총장이 됐고, 이 신흥대학교가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1960년 이 신흥대학은 이 신흥대학교가 경희대학교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현재 이 회기동에 있는 경희대학교, 지금 이거 경희대학교 등용문이에요. 그 한의원 앞에 있는 경희대학교 등용문이고요. 이 경희대학교 역사의 뿌리는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물론 종합대학 승격은 이제 1955년에 승격이 됐지만 단국대학교 개교는 1947년인데 단국대학교는 아예 처음부터 신흥무관학교하고는 다르게 대학으로 시작했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흥무관학교 교관은 조지아 행진곡의 개사곡이에요. 미국 조지아 행진곡의 개사곡이고 그 뭐냐.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의 교가가 나중에 독립군가 가사의 원형을 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출신 인물들 제5대 국무총리인 변영태 씨는 1912년에 이 학교를 졸업해서 나중에 대한민국 제5대 국무총리가 돼요. 1기 졸업이고요. 그리고 나석주 열사 1917년에 3기 졸업생이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의거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원봉. 김원봉은 1919년에 이 학교 군사과에 입학했다가 자퇴를 해요. 그 다음에 의열단 조직해서 활동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김좌진 장군. 대한독립군 소장이지만, 그러니까 장군 계급이에요. 그 김좌진 장군은요, 그 1918년 12월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하는 한족회 산하의 군기관 군정부에 부임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네, 북로군정서군으로 갔죠. 그리고 지청천은 역시 이 학교 교관 출신으로서 그 광복군, 한국 광복군 사령관이 됐고요. 그리고 이범석 장군 역시 신흥무관학교 교관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의 첫 국무총리가 됐고 한때 대한민국 부통령 후보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이시영 이 사람은 학교 설립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임시정부에 참여했다가 광복 이후 이제 신흥전문학원 제개교 설립자 및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었어. 그리고 이동영 역시 학교 설립에 참여를 했고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상용 역시 임시정부 국무령 지났고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부를 마무리를 하고 그 2부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3부부터는 의열단 이야기하고 한인애국단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광복군 특집 해가지고 그 뭐냐 13도 창의군과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저장을 해놓을게요.